2000년도 경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Remember the Titans'라는 'Remember Titan'이란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1971년 7월 경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알렉산드라 시의 어느 상점에서 한 흑인 청소년이 그한 백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아주 도시 전체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인종차별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워싱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인 고등학교와 흑인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TC 윌리엄스 하이스쿨이라는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통합하다 보니까 백인 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그 풋볼팀과 또 흑인 학교에 있었던 풋볼팀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풋볼팀의 이름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타이탄 이라는 거죠. 같은 팀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다른 피부색,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또 다른 배경으로 인해서 마치 그 자석의 N극과 그 S극이 서로 막 상반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무리여 그들 가운데서는 끊이지 않는 갈등과 경계심, 뭐 상막함과 싸움 가운데 벌어지는 그 다양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그팀 안에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이 팀은 하나가 되어서 그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팀. 근데 이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 디퍼런스를 좀 버리고 오직 타이탄 선수답게 타이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그 헤드 코치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바울도요 동일한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갇힌 걸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이 된 것에 대해서 어, 기뻐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설령 앞으로 자기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인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라서 기뻤고 또 내가 산다고 해도 내가 바, 바로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포 성도들을 위한 이 그의 권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계속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0, 27절과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27절에서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민답게 하라. 야,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좀 행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적인 개념에서 시민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자신의 이익보다 어떤 그 공동체, 그 나라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아주 최대한 극대화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쵸? 우리 시민은요,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가, 정부가 정한 그런 의무를 다 지켜야 됩니다. 저 어릴 때서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뭐 4대 의무, 그렇죠 국민 4대 의무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죠?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렇죠. 아, 뱅크템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laughs> 예, 예. 어,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납세. 그렇죠. 이건 빠지지 않죠. 또 하나. 또 하나가 아니라 전쟁 시 전쟁에 나갈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배심원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그 남자들은 의무 징병 등록제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이적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그런 의무가 바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보면 27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빌리포서 3장 20절에 바울은 그리스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요. 시민 야, 너희들 시민 아니야? 너희들 무슨 시민권 갖고 있어? 시민권 갖고 있잖아 하면서 이 시민 시민권에 대한 관련된 그런 헬라어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인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빌립보 도시의 그 역사를 나눴던 그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빌립보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처음에는요. 이 빌립보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 세가 트라케라는 야만족으로부터 땅을 뺏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와 그리스와의 그 전쟁 때에 로마가 이 그리스로부터 빌립보를 뺏게 되고 그 로마의 황제였던 그 옥타비안 유스 황제는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그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그 군인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였고 또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이빌리포로 이주하여서 지내게, 지내게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사는 그런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 행정적인 거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납세, 세금의 혜택, 또 무엇보다도 그 군인들 충성을 다하는 그런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하면 목술을 바칠 그런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받은 게 바로 이 빌립보 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크다 보니까 그 빌리포드시에 근접해 있는 그 트라키야만 민족에게요, 그들만 보면 아 나는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의 이 뛰어나고 발전된 이 문명과 이 품위와 이 권위를 그들에게 나는 보여줘야 돼 하면서. 로마 시민답게 다 그들에게 행동하곤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미개한 그런 민족에게 이 로마의 이 위대한 그 문명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즐겨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이 미국 시민권 물론 한국의 시민권도 케이팝으로 뭐 인해서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 한국 시민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여지까지는 미국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마치 이 1세기의 로마의 시민권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2002년도 피파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월드컵.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새벽에 두시막세 시에 보면서 골을 넣어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아, 이게 <laughs> 미국 사람 다 자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안돼 그렇죠? 그래서 아, 하고 전화해서 집사님 올라어요 <laughs> 그러면서 <웃음> 서로 좋아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 한국과 미국과의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문사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어,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한국 저기 응원단들이 막와 하면서 엄청난 그런 응원을 하고 있는데서도 미국 선수들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 커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가진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선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부문하는빌리포 시민들도요, 이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고 요 어디 가든지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2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빌리보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현재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고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 시민으로서 바로 여러분과 저로 저에게 또 빌립보 성도에게 야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7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구절을 쫙 보면요 좀 자세히 보면 좀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 안에서 그것보다 좀더 크게 보면 이 라이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마음과 또한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그 정신과 마음을 같게 하는 것, 일치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서서 서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어깨를 이게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이기해요 한번 옆에 이게 계신 분들 있으면 어깨를 지금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어, 부부끼리는 붙이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조금 떨어트려도 됩니다. 네, 남자끼리는 붙여도 돼요. 예, 한번 붙고 계세요. 그 상태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옛날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는 요 아주 크고 네모난 그런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들은, 로마 병사들은요, 보병들은 이 방패를 가지고 좌우 앞뒤 열을 맞춰서 딱 어깨를 붙이고 들고 있어요. 우리 구경이 사장님은 아주 어 기억 날 거예요, 그렇죠? 정경 때 이걸 많이 하셨잖아요, 탁탁, 그렇죠? 방패, 방패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방패를 들고 오하유을 맞춰서 탁 어깨를 붙여서 틈이 없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군인들 전체가 협력해서 밀집 대형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적군과 싸우곤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이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모여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요, 빌리뽀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겪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경고, 그 공격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하나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의 그 그초반에 드림, 리멤버드 타이탄의 그 영화에서 백인과 흑인 그두 코치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섞여 갈등이 있는 그 풋볼팀을 하나로 잘 연합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있었던 그 요인은요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다름, 요소들, 그런 디퍼런스를 배제하고 그들 안에 있는 공동의 목표, 그것의 초점에 맞춰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풋볼 선수 모두가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게 살펴보면 다른 삶의 배경과 다른 관, 관심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나눠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또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맡겨진 우리의 교회의 그런 사명,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요.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때로는 토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과 토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인가? 우리에게 더뭐 유익 어 편한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갈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들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뜻을 가지고 진정으로 협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한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남친의 교회, 그런 교회와 그 신학과 우리는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가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참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동의해서 우리가 라이프 가족이 된 것이에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복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성교에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것, 또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에 기뻐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좀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장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가득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성김으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좀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께 올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교회의 리더들과 목자, 목녀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목건들 성도들 모두가 다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그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도해, 어, 되돌아서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집안에서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에 물을 착착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휴스턴네인의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주관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중에 그 휴스턴 교회의 목자님들하고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자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목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서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자, 서로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는 1년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씨고스면 저는 5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뒤쪽에서 "아, 저는 10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성겨서 믿음의 길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먹고 목자로서 성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쩌면요, 10년보다도 어쩜 어쩌면 평생을 걸릴, 수,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일 것이에요.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5년, 10년, 어, 힘들죠. 근데 더 하라고 그러면 어, 하기 싫죠. 그렇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자, 목녀님 이 잡인 것 같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빠지려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이 복음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아니어도 내가 목녀가 아니어도 목자, 목녀님과 함께 여러분 한망 한뜻으로 굳게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삶은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적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의 복음에 그냥 맞서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 빌립보는요. 그 빌립 이세, 그리스의 빌립 이세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야만족들을 좀 교화시키려고 헬라의 그 모든 문화를 문명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뭐 그들을 교화시키지 못했고 로마 시대 때는 됐지만 이 빌립보라는 적은 완전히 헬라화된 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교회 밖에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이교도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언급된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2절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있는 곳마다 항상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핍박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그 달리는 말 있죠. 달리는 말이 딱 달리다가 어떤 적, 장애물과 적군을 딱 만나면 움찔해서 스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저기 올림픽 보면 그 승마 경기를 혹시 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 올림픽 나오는 말들은 거의 그렇지 않는데 가끔 가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그 장애물, 높은 것을 넘거나 웅덩이 큰 것을 넘을 때그 기수가 탁 치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말이 탁 서가지고 기수가 앞으로 꼬꾸라 박히는 거. 그쵸? 그거 보셨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리보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 때에 그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는다더라도,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서 움츠려 들지 마. 도일이요.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그렇을까요? 그냥 예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야 되나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20세기 중국에서요, 가장 강하고 효과적인 그런, 어, 어, 조직은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였습니다. 1949년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런 교회들이 폐쇄가 되었어요. 성경은 압수되고, 성교사들은 추방되고, 그 국내 목회자들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와 과연 기독교가 이 중국 땅 가운데 존속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등성평 정권을, 정권 때 중국을 방문하는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혹독한 탄압기간 중에 기독교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의 수가 더 늘어났어요. 모태동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기독교 인구를 한 100만 명으로 잡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에 중국 기독교 인구는요, 약 1천만으로 잡고 있어요. 기독교 인기요, 그 탄압 가운데서도요, 몇 배로 증가됐어요? 10배. 10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바로요. 복음 때문에 자신을 탄압하고 방해하는 그 자들을 이 중국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폐쇄해 보니까 모일장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이고, 또그 공산당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성교사님도 추방되어 있죠. 목사님도 잡혀있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스테반 같은 교회에 그 믿음의 집사님들이 그... 그 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 가스로 들은 그 쪽복, 라디오로 들은 그 복음을 밤낮이 적고 빨빨이 읽어서 외워서 그 복음을 어디에다 둬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하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 신약 교회처럼 그런 기적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중국에도요, 또다시 이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여전히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성교사입니다 목숨을 거고 복수, 복음의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중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그리고 현지 복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요, 좀 대적자들을 두려워지 하 마십시오. 핍박과 고난을 이기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왠지 딴 세상의 일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린 너무나도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전화기만 한번 틀면 하루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말씀이 부족해서 못 듣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다만 목이 아파서 못 지를 뿐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말씀을 들,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미국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요 좀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예 상황이 안 되면, 아예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스킵하면서 하는 그런 습성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대적자들이라는 것을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는요, 이 대적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방해하고 위협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이대적자들의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목장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 믿음 믿음의 공동체. 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교회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아니 목장 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막 불만하고 아, 나 상처 받았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떠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목장에 모인 이 구성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죠. 사실은 해야죠. 맞아요.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왜냐면 신목사를 보고서 우리 라이프교회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 그냥 툴이에요. 어, 서운한 마음 갑자기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변임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이 교회 안수집사님이 왜 그래? 아니 이 교회 집사님들이 왜 그래? 하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이나 우리 교회나 목장 안에는요. 신앙심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심이 부족한 분도 있어요. 신앙심이 없으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나 목장 안에 있으면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습성대로 그냥 세상의 사고 방식과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냥 쾌락과 유익을 즐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군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없으신 분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힘든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 내가 국률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목에 하면서 불러서 막 하지 마시고요 좀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랑 가지시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 주시면서 말씀 가운데 그 그분들을 서서히 권면해 주시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후반절에 대요 바울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서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내 자신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내 삶을 살기도 힘든데. 내 삶을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데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쁜 것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런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요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 죄악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장차 그들은요 그들이 얻을 것은 멸망, 영원한 죽음, 그런 죽음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우리가 뭘 잘했어, 잘 생겼어, 마음이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9절에서 29절에서 30절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저 받는 그 구원의 은혜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받는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있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본문에 나오는 빌리보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도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믿음 때문에 닥쳐온 그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를 하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주 후에 있을 성경 퀴즈대에서 내가 만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고 감사한 그 삶만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참 필요해요. 또 신앙생활할 땐 특히 고난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그 원죄라는 그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였어요. 하나님을 다 버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동일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사역을 해방하는 그런 사단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지나간 삶을 모두 버리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 또 우리 목원님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줄스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기뻐하면서 여브의 상과 목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숙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